맛쟁이 유두 구독자형들, 오늘은 타워크레인 공구리 기초타설 하고 있는데, 원래 이 작업을 텐 기사님께서 하셔야 돼. 근데 텐 기사님 너무 바쁜 관계로 내가 대신해서 하고 있어.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미치겠어. 그래서 버킷도 거꾸로 차서 하고 있는데, 아니 미리 말을 해주면 어느 정도 내가 길을 하고 하잖아. 근데 갑자기 이제 하라고 하니까 길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약간 좀 극한 상황이야. 비가 와가지고 땅이 별로 안 좋아. 미치겠어 지금. 계속 가자 정리를 해도. 공구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반장님들께서 타이너는 세심을 박아놔.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블 타이를 묶어놓으시면 그 케이블 타이가 묶어놓은 자리가 레벨이 되거든. 근데 여기는 너무 높고 케이블 타이도 조금해서 보이질 않네. 길 한번 정리하겠다. 근데 저 기사님은 왜 위도시 육군 활동복이냐? 어디서 보겠대 또? 아야야야. 아 그리고 그 브레이커 있잖아. 아니 김선인 씨께서 뭐 잭을 거꾸로 안 바꿔도 된다는데, 그럼 그 기사님 왜 나한테 바꿔서 쓰라 했지? 자기도 그렇게 바꿔서 썼거든? 무슨 이유지? 그 이유를 아는 독자님들 있어? 알면은 좀 가르쳐줘. 1년 동안 나 혼자 생쇼하면서 뭐 한 거 아니야?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지. 얼른 하고 퇴근 시간 다가오니까 빨리빨리 하고. 내일 또 상 차려야 되네. 아이씨. 우후. 그리고 또 뭐냐? 크다. 내가 그 사진을 보여줄게. 1파고 1 잘하네. AU 좀, AU는 좀 꺼리지겠는데, 그래도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어. 근데 그 다음 댓글 또 뭐라 단지 알아? 이렇게 해놨다니까. 진짜. 그런 여자친구가 없어. 쓰레기 같은 새끼. 여자친구가, 일부러 안 받는 거요.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네, 열받네, 개새끼, 진짜. 저는 알파고에서 불쌍해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려 했더니 이 새끼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 말은 참을 수 없다. 내가 일부러 안 만드는 걸 가지고 내가 뭐 하자 있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. 이 개새끼. 근데 왜 저 반장님들이 자기들끼리 음료수 마셔? 공부 더 튀겨야겠다, 야. 또 준비하고 있었어, 혼자. 그래도 레시피 하나 주겠구나. 근데 자기들끼리 마셔야. 지금 너무하네.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.
처음에 내가 어? 동구리가 많이 됐을 때 힘들까봐 내가 와, 다 밀어주고 했는데 어디다 보세요. 내가 다 밀어주고 진짜 최대한 편의를 봐주면서 해줬는데 자기들끼리 먹어? 이럴 때 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? 아 진짜 실망했어 진짜로. 아무리 오늘 처음 만난 사이지만 어? 뭐 계속 안 만날 것도 아니고 어이. 아이고 벌써 시간이 5시가 다 되었어요. 그리고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처럼 뭐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뭐 생쇼를 하고 있으면 우리 독자 형들이 좀 지적 좀 해줘. 그러면 내가 따끔하게 그 일침에 대해서 군말 없이 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안 되네. 싫어. 음료수 안 줬으니까 나 얘 앞에다 붙을 거야. 봐봐, 왜 보일라나? 부사님 육군 활동복 입고 멋있게 딱 등 잡고 오 예. 오늘 저녁은 또 뭐 먹지? 진짜 집밥 먹고 싶다. 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맨날 뭐 밖에서 사 먹는데도 이제 집밥이 맛있고 막 그런 걸 떠나서 우선 편안한 게 뭐 먹을 수 있잖아. 뭐 그 뭔가 모르는 그 편안함, 안락함. 너무 그걸 느끼고 싶어. 그 가족 간의 그 정이 있는 그 식탁, 밥상. 이게 토목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로 이 4시간 잠잘 때 빼고 거의 붙어 있잖아. 근데 밥 먹을 때도 같이 마주보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밥 먹는다는 게 그게 솔직히 말해서 권역이에요. 권역 진짜 힘들어. 아유 저 내 거 영상 볼 수도 있는데. 아유 소장님 이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너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다른 절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소장님의 안목이를. 그리고 이제 뭐 끝날 때쯤에 버킷에다가 물 뿌려달래서 이게 청소 좀 하고 원래 이제 버킷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공구리를 치기 전에 밖에다 흙을 좀 묻혀놓고 하면은 그나마 덜 붙거든. 근데 나는 뭐 내 장비 아니니까. 근데 뭐지 다른 이제 진짜 장비가 끼시는 분들 보면은 붕대에다가 랩을 감아놓더만. 아 나도 내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아.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분들은 솔직히 옛날 포크레인 하신 분들은 장비가 몇 대 없잖아 그때 당시에는. 그러면 그 부사수 그 길을 가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되냐. 그럼 뭐가 있겠어. 청소하고 그리스 칠하고 나무는 많이 떨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태워줄 거 아니야. 그래서 그게 예 수고했으면 음료수 하나 주십시오. 그게 몸에 배우셔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장비를 깨끗이 쓰는 것 같아. 지금 우리 생기사님도 그러고 여기 UW 기사님도 그러고. 근데 나같이 장비를 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
그게 안 되는 것 같아. 내가 그게 딱 지켜진 게 1년? 솔직히 실내는 공터 같은 경우는 아예까지 청소하거든. 근데 외부는 별로 그렇게 막 안 해. 그게 보면은 진짜 옛날 분들은 힘들게 배워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공하셨겠지. 다들 멋있는 장비 기사님들도 있고. 아, 공구리가 끝났으니 이제 나는 가볼게. 이제 아니 뭐 말을 계속 나 짬뽕 대사냐? 그러니까 결론은 장비를 아껴서 탑시다. 저처럼 쓰레기같이 타지 말고. 아 이 새끼 공구리 똥 버리고 왔네. 신고해야 돼 이런 거. 이 새끼들. 아 이거 기본이 안 될 거야. 물을 뿌려서 가던가 해야 돼. 기본이 안 됐어. 기본이. 그럼 독자님들 오늘도 고생했고. 나는 아 내 아 막 탱기사 이제 내가 내일 상차할 자리를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제 너 내일 어디서 상차하냐? 재생해야 되나? 아 네. 아무튼 우리 독자님들 오늘도 수고했고 이 골삭기는 물러가겠습니다.